네, 장착하면 네, 이런 느낌. 이 정도. 전화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냥 그게 느껴진대요. 약간 먹먹한 느낌? 가로 모양이 나를 보도록 하고 이어 TV 중앙을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장착이 돼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뭐 다른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긴 한데 많이 보면 볼수록 아마 좋을 거예요. 바로 네, 이 제품입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인덕션 에디션이라고 불렸는데 이번엔 모다피 에디션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네, 에어팟 프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네, 미국에서 직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대행사 끼고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그런 대행사 찾기도 힘들 뿐더러 네, 그냥 어차피 공홈에서 빨리 구입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공홈에서 구입을 해서 배대지를 끼고 구입을 했습니다. 금액은 아마 국내 공개된 금액은 32만 얼마인가? 거의 한 3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저것 세금 다 내고 하니까 한 30만원? 31만원? 네, 그 정도 금액을 준 것 같아요, 다 합쳐서. 네, 그래서 그런 제품이고 네, 제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에어팟 그 2세대라고 하죠, 무선 충전되는 버전. 네, 요렇게 두 개 네,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께는 한 이 정도. 네, 모다피 에디션이 좀 더 두껍죠. 그리고 뒷면 같은 경우는 네, 요렇게 네, 모다피 에디션이 좀 더 큽니다. 제품 자체도.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커널 방식, 인이어 방식 네,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일단은 주문을 하고 나서 조금 별로다 뭐 하게 되면 뭐 따르게 뭐 처분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2세대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오늘 사용한 게 아니죠. 제가 며칠 그래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일단은 이 영상을 키시면 네, 소감이 어떤지 아마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제 소감, 제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네, 오픈형을 엄청 선호하고 네, 그 귀에 그 고무가 꽉 막히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오랫동안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오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오픈형의 에어팟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다피 에디션 네, 일단 제품을 한번 꺼내봐야겠죠. 네, 요렇게 제품을 보여드리게 되면 네, 요렇게 있고 역시 이거 꺼내게 되면 네, 잘 보이시죠? 얘도 이제 인이어 네, 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무로 이제 고정을 시켜주는 네, 그런 스타일의 네, 에어팟입니다. 그래서 커널 방식 네, 그런 부분들을 엄청 선호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네, 엄청 좋아했죠. 오히려 저처럼 오픈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에어팟 프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실망들을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축에 속했고 그런데 사용해봤는데 아 이거 엄청 괜찮아요. 제가 여전히 커널이나 인이어 네, 그런 방식을 쓰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이 에어팟 유일하게 이 에어팟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귀에 분명히 딱 들어가서 답답해지는 듯하는데 갑자기 뚫어뽕으로 귀를 약간 뚫어주는 느낌? 그래서 결국은 오픈형을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싫어하는 게 막 침 넘길 때 아니면 제가 막 어디서 막 부스럭거릴 때 약간 달 때 막 이런 거 그래 막 부스럭부스럭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픈형을 계속 선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픈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들리는 느낌
그 압력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었고, 그 내용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지 그에 대해서 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을 역시 꺼내게 되면 덩그러니 에어팟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열면 네, 모다피 두 마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똑같이 그런 페어링 버튼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무선 충전 제품으로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무선 충전 제품 엄청 깠는데 무선 충전 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제가 무선 충전기에 그냥 하루 종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 제품은 뜨거워지진 않더라고요. 그 소리는 에어팟 2세대를 가지고 무선 충전을 약간 실험했던 것 같아요. 무선 충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2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올려놓으면 제품이 약간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와 이대로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제품은 오래 올려놔도 알아서 좀 전력들을 차단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아 뭐 그래도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제품을 이제 빼게 되면 이 박스 밑에 이어 팁들이 있어요. 이어 팁들이 얼마라더라? 몇천원에 또 판다라고 하던데. 근데 뭐 그렇게 자주 바꿀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개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떼서 네, 제품에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되게 신기한 게 이 앞에가 약간 되게 보들보들한 그런 되게 얇은 네, 그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버드에 끼는 그쪽 부분이 엄청 딱딱해요.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 쪽에는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엄청 얇은 이런 고무 재질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거를 장착을 하고 귀에 꽂으면 답답해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이어 방식의 전형적인 딱 그 이어폰. 그런데 에어팟의 장점이 그 귀에 끼울 때 네, 그거를 인식을 하잖아요. 그 시점에 갑자기 압력 조절이 딱 들어가면서 귀를 뽕 하고 뚫어주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나는 이런 커널형을 귀에 이제 꽂았는데 오픈형으로 이제 딱 바뀐 느낌. 근데 그 부분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마 나왔던 이어폰들 중에서 이런 스타일의 이어폰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인이어의 그 꽉 막힘을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주변에도 제가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노이즈 캔슬링이 오히려 좀 별로 안 된다? 네, 그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이 너무 완벽해버리면 그거 자체가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어폰이라는 게 집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다닐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 소음을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데 이 주변 소음이 소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되게 작은 그 화이트 노이즈로 들려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에어팟 프로가 딱 그 부분을 해결해 준 느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이즈 캔슬링, 제가 소니의 그 1000X 마크 3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완벽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오히려 집에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고, 그런 차음력이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밖에서 사용하기 좋은 딱 그 정도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한다. 그리고 오픈형을 기존에 끼던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에 가까운 노이즈 캔슬링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실망스럽고, 그런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그런 화이트 노이즈를 바꿔준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정말 신기한 제품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렇게 충전선이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충전선 되게 얘네들이 충전선을 진짜 그지같이 만들어요. 뭐 어떤 제품은 막 USB 선이 있고 어떤 제품은 타입C고 어떤 제품은 라이트닝 케이블이고, 이번에는 뭐냐면 라이트닝 케이블에 타입C. 와 진짜 조합.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이 최신 버전이 아니어가지고 USB 그냥 일반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라이트닝 케이블로 사용해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원래 애플이 항상 이래왔었기 때문에 그냥 막 욕을 한다기보다는 아 그냥 또 그랬구나 그냥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버드를 빼게 되면 이렇게 뭐 똑같이 뺄 수가 있어요. 빼는 거는 무게 같은 경우는 살짝 무거워졌어요. 약간 묵직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묵직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마 기존에 에어팟을 못 쓰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번 제품 자체가 엄청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충분히 만족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기존의 에어팟 1세대, 2세대를 쭉쭉쭉 경험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넘어온 거라서 일단 제품은 무거워져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귀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되게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냥 좀 더 가벼운 게 좋지 않나? 네, 개인적인 관점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역시 통화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걸 끼고 통화를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통화를 했을 때 바로 느끼더라고요. 그냥 기존의 에어팟을 낀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음질이 전화품질 그냥 음악 듣는 거는 기존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도 없고 사용 기간도 뭐 5시간 뭐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이나 이것저것 기능을 쓰게 되면 한 4시간 반 정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전화품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냥 그게 느껴진대요. 약간 먹먹한 느낌? 근데 이 부분도 기존에 에어팟을 쓰다가 저처럼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에어팟 프로로 넘어왔을 때 근데 그때 이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냥 단순히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 막 그런 거 쓰다가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좋다라고 느끼겠죠? 어찌되었든 저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화 품질에서 좀 기존 것보다 조금 떨어졌다. 저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 귀 쪽이랑 입 쪽 다른 부분들이 좀 짧아졌어요. 아마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전화통화까지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음악 그리고 전화품질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때만 테스트 해보고 나서 좋다라고 말씀을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저는 매일매일 거의 뭐 전화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 1시간 2시간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품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네 보이죠? 네 기존에 밑에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어팟 2세대고 위에가 네, 모다피 에디션 에어팟 프로입니다. 네, 길이 차이가 좀 나죠? 한 거의 절반 정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과의 이제 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마 해결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화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하려면 차라리 기존 에어팟 2세대가 훨씬 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 에어팟 1세대보다 2세대가 좀 더 괜찮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노이즈 캔슬링도 화이트 노이즈 정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노이즈 캔슬링을 쓰다가 아니면 그냥 껐다가 아니면 그런 노이즈들을 일부러 수용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들리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제 다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혼자 뭔가 집중을 하고 싶을 때 네, 그럴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게 괜찮아요. 오히려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밖에서 다니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소음을 조금 들으면서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이즈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트랜스페런시 그 한글로는 노이즈 수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드를 대부분 저는 좀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노이즈 캔슬링 딱 이 제품만 보고 이 기능만 보고 구입하기보다는 다양하게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환경들에 따라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만족스럽고 오픈형을 사용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똑같이 오픈형을 사용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인이어 일반적인 블루투스 이어폰 딱 요런 팁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되게 만족하고 일부러 이런 이어폰만 쓰시던 분들은 이걸로 넘어왔을 때 다소 실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인이어 방식의 오픈형 이어폰을 경험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게 되면 되게 신기한 경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에어팟과 이제 조금 모양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헤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에어팟을 케이스에 장착하는 거 아마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헤매실 것 같은데 네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가로로 모양 있죠. 이쪽 이어버드의 가로로 모양 있는 부분 이것을 이렇게 보이도록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면 넣고 이 이어 팁들이 서로 바라보게 그러면 이 상태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뒤쪽 보시게 되면 세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가 아니라 이 가로로 이제 나를 보게 만든 다음에 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고 가로 모양이 나를 보도록 하고 이어 팁이 중앙을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장착이 돼요. 그리고 반대쪽도 네, 이렇게 가로로 두고 이어 팁이 중앙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 꽂으면 이렇게 장착이 돼요. 네, 그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실수 없이 딱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게 에어팟 프로를 아마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한 번씩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는 것까지 좋은데
넣을 때 약간 조금 막 한 번에 못 넣어가지고 막 어설프게 보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한 번에 넣으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무게. 네, 무게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해요. 크기만 살짝 커졌어요. 그래서 뭐 무게 때문에 굳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곧 겨울 되잖아요. 겨울 같은 경우는 뭐 주머니에 뭐 넣고 다니는데 크게 네,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나름 제품을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기존에 에어팟 2세대를 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비츠 프로 있잖아요. 요거 나오기 전에 갑자기 출시한 거. 네,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아마 실험을 좀 진행했던 것 같아요. 사용자들의 반응과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그런 사용자 피드백들, 아마 이거를 사용할 때마다 다 애플 쪽으로 막 정보들이 막 갔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취합한 다음에 이렇게 에어팟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에어팟 프로 엄청 잘 만들었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오픈형, 네, 오픈형을 선호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 충분히 만족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에어팟을 귀에 안 맞아가지고 못 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넘어왔을 때 충분히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이어 방식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네, 잘 모르겠어요. 한번 주변에 누가 이거 사게 되면 한번 껴보시고 네, 사용이 가능한지 네, 그렇게 한번 경험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앞으로 제가 좀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그 부분들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영상 만들 때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까지 출시하는 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 중순, 그죠? 한 11월 중순, 근데 이게 한 10월 말쯤에 나왔으니까 대충 11월, 그리고 12월, 1월. 그러면 내년 한 2월쯤에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 직구하시려면 그냥 차라리 빨리 구입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 동안 어정쩡한 제품 지르지 마시고 네, 이 제품 구입하시려면 잘 기다려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네, 이번 리뷰 에어팟 프로 모다피 에디션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영상에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장착하면 네, 요런 느낌. 이 정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뭉툭하게 생긴 막 갤럭시 버즈? 네, 그런 제품들보다는 요 모양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